야, 디딧감 개쩐다. 와, 게이지가 미쳤다. 너무 잘 찬다. 와, 개쩌네. 차, 느낌. 세이버는 페인트 있잖아. 난 개인적으로 약간 레드. 세이버는 레드야, 레드. 자, 그러면 드래곤 세이버 일단 한번 첫 시승을 했고,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최고 속도 한번 쳐줄게요. 고기가 딱딱딱하지 말고. 210이겠죠? 기본 최고 속도는. 기본 최고 속도는 210. 자, 부서 최고 속도 재볼게요. 와, 300 나오네. 300 살짝. 300 정확합니다. 감속 테스트 해볼게요. 와, 130이네. 와, 잠깐만, 134? 뭐야, 136, 234, 234. 와, 감속 좋다. 237, 감속 집이네. 와, 드리프트 감속 개쩐다. 와, 근데 320이 너무 쉽게 간다. 이게 한 번 그냥 살짝 톡톡이만 살짝 쳐도 320이네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게 마차랑 진짜 비슷하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조심스레 김택한 의견으로는 기록을 좀 찍어 봐야겠지만 드래곤 세이버의 드립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1대장 먹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와, 미친. 와, 안정성 봐. 6초가 그냥 나오는데? 야, 미쳤어, 차. 안정성 개쩌네요. 와, 이맵은 또 2차가 좋네, 네이버. 기본 파츠로 6.89? 와, 개쩌네, 차. 기지가 너무 잘 차요. 차가 존나 얇으니까 좋다.
와, 님들 1차 타면 다른 차 못하겠다. 야야야야 야야야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님들 어느 정도냐면요, 1차 타면요 다른 차 막 타기 싫을 거예요. 아이씨, 다른 차 타기 싫을 거예요. 되게 형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외제차 엄청 좋은 차 롤스로이스 이런 거 막 시승 느꼈다가 갑자기 막 아반떼를 타는 기분? 현실로 가면 예를 들어서 와 게이지 너무 잘 차네. 아, 똑똑이! 좀 얇게 들렸어. 와, 근데 빠르다. 와, 나 참 너무 좋다, 야. 아이 쿠페에 컸다 이거. 와 차 안 뜬다. 황금마차랑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녀석이 1대장으로 갈 것 같은데요. 황금마차가 안 좋은 맵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맵들에서는 또 이 차가 좋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차가 안 좋은 맵에서는 황금마차가 또 좋은 맵이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치. 망이에요. 뒤에 완전 꼬였습니다. 뒤에 완전 꼬였습니다. 와, 차 진짜 너무 좋다. 야. 조립감 미쳤어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주행이 돼 지금. 이 차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행이 딱 컨트롤을 받쳐주네요.
여러분 차 꼭 뽑으십시오. 진짜 기본 파츠 기준으로 탔는데 일단 기본 파츠 옵션이 이제 가속력이 이제 보통 이제 1005부터가 레전드 파츠 1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004니까 대충 1이라 잡고 1, 3, 2, 1이거든요 기본 파츠가 1, 3, 2, 1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40, 1040, 1040, 1040 정도만 하면은 개사기 될 것 같아요. 한 1030? 그러니까 레전드 파츠 올 6 정도만 해도 진짜 개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타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기본 파츠에 이 정도 기록이 나오고 이 정도의 가속력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일대장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택한 의견이고요. 이거는 김택한의 생각이고요. 기록을 찍어보고 해봐야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제가 어택도 해보고 멀티 해본 결과 진짜 안정성도 좋고 그냥 세이버 진짜 왕의 기한, 그 쇼케이스 때 왕의 기한이다 세이버 X. 근데 세이버 X 별로였거든요. 맞죠? 근데 드래곤 세이버 X가 미쳤습니다. 레전드 카트바디로 나왔는데 카트바디가 이제 스피드 카트 레전드예요. 그죠? 일단 드립감은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톡톡이 일단 아까 재봤는데 327까지 나왔나 그랬습니다. 물론 더 낼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빠르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시승해보시고 김택한의 평가는 아무튼 너무 좋다는 거 1대장 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 아.